그런데도 이걸 통과시켜준단 말이야? 자, 이게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전 최순실 내 가족이랑 비슷한 마음의 화합이었다고 봐요. 아, 내가 하기만 있으면. 그러니까 최순실 정윤회는 두 부부가 사실 재산은 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강남에 떵떵거리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 부족한 것이 학벌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걸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것이 자식에게 전이가 됐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데가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니. 아버지가 좋아하던 승마라는 예. 예, 도구를 사용해서 이대를 갔죠. 그러니까. 원래 그 다음 계획 아세요? 그 다음 계획은 예. 그 계속 국가대표 나가게끔 하고 그 하겠다고 해가지고 교수까지 이렇게 가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어느 대학의 교수까지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강릉 KTX가 그래서 뚫렸다는 소문까지 있는데 뭐 전 거기까지는 안 가겠고 강릉에 이 빙상 경기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평창 올림픽 하면서. 맞아요. 근데 이것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승마장으로 전환할 계획이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충격적이네. 그리고 거기에서 30분 거리에 평창에 정윤회 씨가 딸과 함께 쓸 승마장 부지 땅을 샀었죠. 맞아요. 그리고 그때 평창에 KTX가 땅 샀다는 거 얘기가 나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주중 그러니까 주말 끼고 주중 해산 사흘은 서울에서 지내고. 그리고 하루 이틀 강의를 몰아서 강릉에서 강의하고. 대학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대를 마치고 나서 이제 박사까지 봐서 교수가 되는 과정은 물론 이제 밟아 가는 거죠. 그때 최순실 계획은 있었던 거죠. 그럼 KTX 타고 딱 내려가서 강릉에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아버지 명의로 돼 있는 이 승마장에서 또 이 주말을 또 쉬고 그리고 KTX 타고 한 시간 만에 또 서울 올라와서 서울 생활을 이렇게 영위하는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상류사회에 어울리게 되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던 겁니다. 아. 그것이 이제 부정입학의 시작이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그 같은 기자가 이제 김건희 씨와 이 최모 씨, 이 모녀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모 씨는 이러저러한 수단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한 거지. 그래서 강남의 부자들 개모임에 나가는데 여기 개모임에 나오시는 분들 본인도 다 박사고 집에 가면 남편도 교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세요? 모텔업이요. 안 되잖아. 이게 안 되니까 학위에 예. 대한 갈구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위를 어떻게 땄는지 과정은 이제 국민대에서 밝힐 거니까 제가 뭐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학위를 따고 그다음에 전시회를 하지 않습니까? 전시회를 또 어떻게 됐는지 학위 됐는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기획자이자 박사이자 박사라는 타이틀을 채우고 나니까 남편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사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가문에 걸맞은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원래는 2001년서부터 계속 검사 남편을 만났죠. 그래서 그 검사 남편에 걸맞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세탁 과정들은 계속 겪고 있던 중이었고 검사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하세요. 남친은요. 예. 동거하면 거의 남편 아닙니까? 법적 관계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상대방이 이중, 우리나라에서 예. 이중혼이 예 그렇죠. 예, 안 되죠.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거는 여튼 네.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그런 신분 상승의 욕망을 그러니까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 신분 상승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리를 한 과정들이 남편의 대선 출마로 안 그랬으면 사실 뭐 논문을 그래서 멤버 유지라고 쓰거나 말거나 사람들이 비웃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언론사의 검증과 대학의 검증이 필요한 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돌아온 길은 예, 높았고 예, 예, 돌릴 그렇구나. 수가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 예. 본인도 이제 이런저런 걱정이 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